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그냥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들의 범주가 너무 많아서, 이 범주화 작업들이 일단 전개가 되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갖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하면 얘를 일을 더잘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각각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워크라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분들과 어떻게 퓨전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법적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 진화를 생성하게 나갈 텐데, 이런 자연적 진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세부 학문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학문에서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 분야의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학문들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학술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견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께 얼마 전에 진행했던 강의 요약본을 요약이 아니라 좀 정리한 거를 채팅창에 드렸거든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아마 꽤그 새로운 저기 뭐야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세현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이 영역이 기존의 학문 체계,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학문 체계라 하면 대략은 19세기, 20세기 전반기까지 정립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받았던 그 내용하고 관련이 될 텐데, 그 학습 체계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화 시대에 통용됐던 학문 분류나 교육 분류, 가령 우리의 대학의 이 단과대학과 개별 학과들, 이 시스템을 능가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융합적인 접근이 1차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할수 있느냐? 제가 이제 융합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도 이제 지금 작업 중인데 우리는 융합을 배워본 적도 없고 연습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그 전체계, 그러니까 분과화된 학문 체계에서 그 자기 분야만 훈련받는 거에 익숙해 있고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융합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한 15년이나 20년 동안 융합을 외쳤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이과 없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 대학이 문이과 이 개별 장벽들을 고수하는 바람에 입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결국은 문이과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이게 이제 관행이 되고 있는데 교수들이 정말 진정하게 이를테면 뭐랄까요? 학부 단위? 아니, 학부 단위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자연과학 능력,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하게끔 하는 그런 융합학부가 우선 그 시행되면서 한 3, 4학년쯤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갈라져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기 시작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대학 초년에 선발되는 그 다양한 과목들을 다 배워야 하는 식으로 재편될 거고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 문이과 장벽이 한 중학교 상반기, 그러니까 한 3학년쯤 되면 이미 나뉘어서 애들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는 게 일단 말이 돼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나중에 이제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까먹겠지만 15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래도 얘기 한번 시작하면 얘기가 통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정. 이걸 아마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아까 정선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뭔가 결과를 내는 이게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그 뭐죠 이렇게 학문 시스템 이거를 바꾸는 게 가장 1차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키스디 권율 원장님도 오셨는데, 예, 사이트 목록을 알려달라, 예,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제가, 우리 원장님께는 따로 보내드리고요. 다른 분들께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양은주 교수님한테 제가 전달해서 우리 회원님들은 최소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역시 이제 권열 원장입니다. 사용 연습에서 첫 번째 예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의미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AI가 문맥을 이해하도록 질문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문맥을 이해한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도대체 문맥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문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뉘앙스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식견, 지식,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오류도 잘 찾아내고, 또 어떤, 답변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핵심이 되는 것도 잘 찾아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결국은 도메인 지식, 각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깊게 쌓는 게이 질문을 잘하고 문맥을 잘 조율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문 영역을 이렇게 약화시킨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믿지 않고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내는 것보다 더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좀 그렇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그 인적 자원 수준에서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서 이 변별될 것이냐를 놓고 봐도 인공지능한테 시켰는데 걔가 잘하면 그 수준을 처리하는 인간은 별로 힘이 없죠. 반대로 인공지능한테 시켰는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잘해. 하면 이제 이 사람은 함께 할수 있는 어떤 파트너가 될수 있는, 팀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약간 그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로, 인공지능이 그 레포트를 대신 써서 학점 잘 따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교수들. 제가 아까 공유한 저기 자료에도 드렸는데, 이거 진짜 한심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대학교 때 레포트 뭐잘 써가지고 학점 잘 받는다고 쳐요. 그게 사회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혼자 할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인공지능 그 수준 정도의 작업밖에 못한다 이렇게 치면 결국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우리가 숙제로 내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가다듬으면서 교수들이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취지 이런 것도 좀더 이제 분명히 자각하고 학생들도 내가 길러야 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을 따라잡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이 챗GPT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논란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 같은 거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열심히 지금 주장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 하고 네네. 싶은데, 요번에 무언가 만들면서 비보츠키 모델과 헬스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을 연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더니 너무 목록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 이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평균, 모든 확률과 보편성, 정상을 향해 나가는 그 평균적 생각이 아닌, 정말 그렇게 확률적 생각이 아닌, 다른 튀는 생각을 내가 계속하고 있어야 이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이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수월성, 보편성이 아닌, 뭔가 창의성이나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예술가 얘기하면서도 이 안목이 중요하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이 더 살아남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그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건지, 뭐더 새로운 건지, 더 의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뭐,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일을 맡겨도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과 차별화되고, 그더 뭐랄까, 차별화란 말이 좀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거꾸로 보자면, 인간이 그동안 했던 그 잘한 짓거리들이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유산 위에다가 뭔가 하나 보태는 그 작업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많은 문화, 문명, 기술,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뭔가 유의미한 걸 하나 보탠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이제 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영역들이 아마 더, 좀, 뭐랄까, 주목받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제 얘기에서 좀 싸가지 없게 들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의 논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활동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못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교육과 전문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여야 하는가, 요거를 좀 오늘 그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고난도의 얘기가 오가게 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같이 더 고민할 건, 그럼 그전 단계, 초중등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 함께 해야 될 고민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런 논의들이 좀 우리 사회적으로 빨리 좀 진행되면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재수없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어떤 담론의 높이를 이렇게 약간 위쪽에 그 뭐죠? 맞춰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융합, 다양한 사람들의 융합과 전문가들의 모임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